궁금한 것부터 찾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과 사운드, 애드립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슬래시는 깁슨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가장 영향력 있고 상징적인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김은총을 위한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깁슨 USA 슬래시 시그니처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으며 마샬 JCM800을 사용하여 은총씨가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에피타이트 버스트.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슬래시 빅토리아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모델입니다. 네. 워낙 이 둘 다 그 상징적인 그 느낌이 있죠. 그죠. 그 뭐 슬래시 팬들이라면 골든탑은 뭐 당연히 좋아할 거고. 네. 그리고 요렇게 이 갈라진 이 탑 이것도 참 좋아하시죠. 좋습니다. 좋네요. 시원시원하네요. 빅토리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팬더 재팬 시그니처 좋다. 모델들을 다루면서 제가 은총 씨한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를 잘하지만 재팬 스타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살린다. 이 오리콘 차트 얘기를 했는데 은총 씨가 작업한 곡들이 오리콘 차트의 상위의 랭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중간하게 48위, 뭐 36위 이런 게 아니라 1, 2위 막 이런 식으로 상위 차트가 차트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쿡 스타일의 연주를 들어보는 순간 은총 씨가 이 국적을 알 수가 없다. 이 은총 씨의 손은 국적을 알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빌보드도 한번 노려보는 거죠. 빌보드 정말 해보고 싶네요.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은총 씨의 연주력도 연주력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샬과 레스폴의 조합
은 이제 이 기름짐의 끝이죠. 그죠. 끝이고 정말로 이 뭐랄까 마초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그 특유의 따뜻함 맞아요.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락을 사랑하는 뮤지션들의 심장을 항상 두근거리게 만드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이 마샬과 레스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죠. 슬래쉬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픈형 험버커 픽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인 사운드는 다양한 레스폴이 존재하지만 정말로 락 매니아들을 뜨겁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슬래쉬 시그니처가 주는 이 사운드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워낙 그 이 자기가 추구하는 락 음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물론 뭐 시대를 관통하는 명곡은 건즈 앤 로지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그리고 이제 슬래시가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음악들은 이제 그런 개인 자기가 이제 건즈 앤 로지스 해체에 의해서 나왔던 밴드에서 자신이 더 주도가 되는 밴드에서 네, 더 잘 나왔던 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래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뭐 물론 혹자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슬래시가 과연 정말 그 정상급에 있는 어쩐 연주력에서 비벼야 하는 기타리스트가 과연 그게 동등한 위치로 과연 볼 수 있는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잉위 맘스틴을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떻게 그런 기타리스트와 슬래시가 비빌 수 있냐라는 어떠한 그런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참 이슈도 많은 기타리스트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슬래시의 개인 그 주도적으로 했던 앨범들을 들어보면 슬래시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맞아요. 기타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기타 리프로 짜여진 음악들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내는지를 그거는 슬래시의 실력을 떠나서 슬래시가 음악성으로 얼마나 뛰어난 뮤지션인가를 알게 되는 면모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슬래시 페럴드라고 검색하면 슬래시 그 공연 중에 개판 치는 영상 많습니다. 많죠?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간 게 많다 보니까 막 저게 맞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실수하는 거 막 잘 못 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죠. 좀 그 영상도 좀 되긴 한데 이제 오지오스본 이제 그 이제 모셔놓고 이제 후배 밴드들이 네. 막 이게 연주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크레이지 트레인 이제 슬래시 치는데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서 오지오스 비슷한 사람이 모자 쓰고 나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오지오스본 화면을 비춰주는데 오지오스본 진짜 표정이 되게 안 좋아져요. 하여튼 그런 정도 밈이 많아요. 하지만 그 슬래시가 그 아마 뭐 그런 말을 저도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그 자기 연주에 대해서 그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연습을 되게 많이 한대요. 슬래시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본 영상에는 너무 잘 나갔을 때 20대 때 술 취해서 무대에서 깽판 친 것도 많지만 실제로 음악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앨범을 계속 헤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 뭐 접대했던 것 같은 음악 막 접대했던 거 플레이했던 것 같은 리프 이런 거를 그냥 재탕재탕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맞습니다. 걸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깁슨에서 시그니처를 만들어 뭐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실 이제 깁슨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상징이죠. 그래서 슬래시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깁슨 밑에 슬래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깁슨은 뭐, 슬래시다. 그쵸. 같은 성상에 있는 이 이미지잖아요. 그것 자체가 정말 시대를 한 시대 뭐 이제 슬래시도 이제 점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까지도 우리 때라고 하기에도 우리보다 좀 전세대잖아요. 그죠. 전세대의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슬래시에 열광하고 그의 곡을 커버를 하고 맞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부분은 이 슬래시가 이뤄낸 단순히 업적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마인드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멋진 기타 두 대를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서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